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Diamond Sutra, 금강경. The Diamond Sutra, 금강 반야 바라밀경. Vajra Chedika, Prajna Paramita Sutra. 능단 금강, Vajra Chedika, 금강처럼 잘라내는, 집착을 잘라내는, 모양이나 상에 집착하는, 몸부림을 잘라내는 금강 반야바라밀경 지혜의 완성. Vajra Chedika, Prajna Paramita Sutra. 그저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 쉽죠? Vajra Chedika Prajna Paramita Sutra. 그저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 그렇게 영문과 우리말로 쉽게 읽고 새겨보는 것이죠. 일체 유입법. 여 몽환 포영, 여로 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의 모든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또 이슬과도 같고 번갯불처럼 무상하게 지나는 것이다.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금강경 사국의 중 하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리실견분,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해라. 그렇게 부처님 육성으로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Chapter 6, 정신희유분 제6,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드물다. The Rarity of True Belief, 참된 믿음의 희유함. 참되게 믿는 건 참으로 드물다. The Rarity, Rarity는 드물다는 뜻이 Rare. 형용사 rare의 명사형이 rarity이죠. 예외적으로 드는 걸 rarity라고 하죠. Buddhas are rare. 부다는 드물다. 깨어난 이는 그리 흔치 않다. 그렇게 많지 않다. 가물에 콩 나듯이 드물게 보는 것이 Buddhas. 사실 알고 보면 모두 이미 부다이죠. 법화경에 나오는 개의 성불도 이미 모두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어쨌든 Buddhas are a rarity. 드물다. The rarity of true belief. 참된 믿음은 희유하다. 드물다. 그게 바로 정신 희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드물다라는 뜻이죠. True belief is rare. 참 믿음은 드물다. 그래서 금강경 정신희유분 제6, True Belief,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가?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수보리 존자에게 전하시는가? 정신희유분, 바른 믿음은 드물다. 그럼에도 후 500세에 이르도록 참믿음,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오리라 하는 부처님의 복음, Good News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만 여인다면 가능하다. 바른 믿음은. 심지어 부처님의 이 같은 가르침조차 그저 강을 건넜으면 버려야 할 뗏목으로 알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 깨우쳤다면 바른 믿음, 정신, 드물지만 가능하다. 그런 부처님의 복음, good news,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정신희유분 제6 내용이죠. 부처님께서 공손하게 묻는 수보리 존재의 물음들에 친절하게 또박또박 답하시는 장면, 1250 빅슈 비구들이 둘러앉아 있는 기원정사에서 수보리 존재 해공제일 공 수냐타 emptiness, 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10대 제자 중의 해공제일 수보리. 그 해공제일 제자를 통해 공의 진리를 설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금강경 Vajracharika Prajnaparamita Sutra. 금강경은 실제로 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지만 이렇게 수보리 존재와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의 개념과 느낌과 사상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Subhuti addressed the Buddha, saying, Bhagavan, will there be sentient beings, sattva, who are able to hear these words, thusly giving rise to true belief?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멋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오리까? 수보리가 백불은 하되 세존하, 파유중생이 등문 여시연설 장구하고 생실신부일까? 실신, 정신,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을 내오리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These words, 이와 같은 말씀이란 바로 지난 시간 여리실견분 제5에 나왔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즉시 열애를 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어떤 중생들이 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것이죠. 수보티, 수보리가 addressed the Buddha, 부처님께 말을 건네다. address는 부르다, 말을 건네다, 연설하다, 그런 뜻이죠. 명사로는 연설이 되기도 하죠.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Gettysburg 연설이 바로 The Gettysburg Address인 것이죠.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How do you address? How should I address him or her? 그녀를 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까요? Hello, 달라이 라마. Hi, 달라이 라마.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영어권에서 달라이 라마를 지칭할 때 흔히 His Holiness라고 하고 직접 달라이 라마를 뵙고 부를 때는 Your Holiness라고 어드레스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달라이 라마님, 또는 존경하는 달라이 라마님, 또는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배울 때 성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Your Holiness, 그런 느낌을 주는 address, 어떤 호칭이 있는 것이죠. Subhuti addressed the Buddha,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Bhagavan, 세존이시오, Will there be, 앞으로 있을까요? Sentient beings, 중생들이, sattva, who are able to hear, 들을 수 있는 sentient beings, 그런 중생들이 있을까요? These words, 이 말들을 thusly, 그렇게 듣고 giving rise to, 불러일으킨 true beliefs,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생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쭙는 것이죠. Subhuti addressed the Buddha, saying, Bhagavan, will there be sentient beings who are able to hear these words thusly, giving rise to true belief?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지상 비상, 직견열의 이런 말, these words,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듣고, thusly, giving rise to true belief, 정신, 실신,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생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여쭙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 these words, what were these words? 바로 앞장에 나온 여리실견분 사구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이니라. Everything that has marks is deceptive and false. If all marks are not seen as marks, then this is perceiving the Tathagata. 바로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참된 신심을 낼 만한 중생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여쭙는 것이죠. 부처님이 지금 계시지만 앞으로 장차 부처님 육신의 멸도 후에 가능할까요? 그렇게 여쭙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참된 신심을 내는 이들이 있을까요?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믿음을 내오리까? 사뭇 걱정하는 질문이죠. 후세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을까요?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이런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이 과연 알아들을까요? 그렇게 여쭙는 것이죠. 부다 told to Subhuti. 이제 부처님께서 답하시죠. Do not speak that way.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막작시설하라. After the extinction of the Tathagata, in the next 500 years, there will be those who maintain the precepts and cultivate merit who will be able to hear these words and give rise to mind of belief.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가 멸도한 뒤 후500세에도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들이 있어서 이런 날에 믿는 마음을 내고 이것으로 실다움을 삼으리라. 불고 수보리 하사되 막작 시설하라. 열애 멸 후 후500세 유직의 수복자가 어차 장구에 능 생신심 하야 2차 위실하리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수보리여, 앞으로도 계를 지키고 열심히 덕을 닦아 이런 말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신심을 내는 사람들이 열의 멸도 후 500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The Buddha told to Subhuti, do not speak that way.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지 말라. 불고 수보리 하사되 막작 시설하라. 그런 말하지 말지니라. 열애가 멸대한 뒤 후 500세에도 계를 지니고 지계, 복을 닦는 자들이, 수복하는 자들이 있어 이 말에 믿는 마음을 내고 이것으로 실담을 삼으리라. 부처님께서 확실한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선사하시는 것이죠. Do not speak that way. 막작 시설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After the extinction of the Tathagata, 열애가 멸도한 뒤, extinct는 멸종된, 사라진, 소멸된 그런 뜻입니다. How did dinosaur become extinct? 공룡들은 어떻게 멸종되었는가? 명사 extinction은 멸종 또는 소멸을 뜻하죠. 21세기 지구촌에서는 인류의 멸종, human extinction 논의 또한 심상치 않은 것이죠. 지금 2020년, 오늘이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인데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극성을 부리고 있고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얘기하고 Fang the Seagle, 인류의 종말, 세기말을 얘기하고 Christian theologians, 기독교 신학자들은 eschatology, 종말론을 들먹이면서 extinction, conspiracy theories,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중이죠. After the extinction of the Tathagata, 이때 열애가 멸도한 뒤, extinction은 passing, 즉 사라진 정도의 뜻이죠. 보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멸도라고 했고 영어로도 extinction이라고 쓴 것이죠. The Tathagata, 그렇게 오신 분, 열애, 또 여거, 그렇게 가시기도 하죠. 그렇게 오고 가지만 딱히 오고 감이 없는 Tathagata. 걱정하지 말라. 열애 멸도 후 500세에도 그 이후에도 믿음은 이어지는 것이다. After the extinction of the Tathagata, 열애가 멸도한 뒤 in the next 500 years, 후 500세에도 이때 열애 멸 후 500세라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말법 시대를 말하기도 하죠. 부처님 시대인 정법 시대, 부처님 멸도 후의 상법 시대, 그리고 부처님 멸도 후 아주 먼 훗날인 지금 2500년 후 말법 시대, 그 세 번째 말법 시대 후 500세, the next 500 years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보다 복잡하게 따지는 불교 학식으로 본다면 또 더욱 까다로운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그저 평범한 영어 금강경 학도들에게는 다만 그 정도 이해면 sufficient, that's enough, 충분하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열의 멸도 후 500세, 말세, 말법 시대에도 정신, 실신, 바른 믿음, 희유, 물론 드물지만 가능하다. After the extinction of the Tathagata in the next 500 years,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those who, 이런 사람들이 maintain the precepts, 계, 신라를 지키고 and cultivate merit, 공덕을 닦는 who will be able to hear these words,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and give rise to a mind of belief, 그런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열애가 멸도한 뒤 후백세에도, 말법 시대에도, 지금도, 21세기에도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들이 있어 이 말에 믿는 마음을 내고 이것으로 실다움을 삼는 정신, 바른 믿음, 희유하지만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Maintain the precept, 계, 신라를 지키고, 여기서 precept는 pre, 미리 잡는다, capere 라는 뿌린말들이 합쳐진 단어이죠. pre, capere, 미리 잡는다. 미리 잡는다에는 잘못할 일을 사전에 비껴간다는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maxim, rule of conduct, order, 즉 격언, 금언, 행동, 규율, 질서 같은 뜻으로 쓰이고 여기서처럼 계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것이죠. Maintain the precepts, 지계. 불가의 5계, the five precepts, 판차실라는 제가인, lay Buddhist, 특별히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승려들이 아닌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를 말하는데요. 흔히 판차실라 하면은 불가의 5계 다섯 가지를 말하죠. 첫째, 불살생, no killing,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둘째, 불투도, no stealing, 도둑질하지 않는다. 셋째, 불사음, no sexual misconduct, 배우자 이외의 부정한 정결을 맺지 않는다. 넷째, 불망어, no lying,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불음주, no alcohol,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불자들은 나름대로 the five precepts, 5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죠. Maintain the precepts, 계, 신뢰를 지키고 maintain은 늘 그렇게 유지한다는 의미이니 항상 지계, 즉 계를 지니고 다닌다는 말이죠. Maintain the precepts, 지계. 어떨 땐 지키고 어떨 땐 깨버리고 하는 게 precept가 아니죠. Maintain, 즉 유지하는 게 지계인 것이죠. Maintain은 손을 뜻하는 manus, 그리고 잡는다는 tener라는 두 의미가 합쳐져서 maintain, 손으로 잡고 유지한다. 손으로 잡으니 말 그대로 손으로 받아 지닌다, 수지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손에 쥔 채로 늘 지켜가는 게 바로 precept인 것이죠.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것이죠. There will be those who maintain the precepts and cultivate merit. 이때 merit는 공로 내지 공덕을 말하는 것이죠. What's the merit?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흔히 묻는 말이죠. 그럼 뭐가 남지? 남는 게 뭐야?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 거지? What's the merit? 메리트가 뭐지? 그걸 해서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덕이 뭐냐는 것이죠. Cultivate는 배양하다, 경작하다, 닦다, 개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Cultivate your potential, 그대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Cultivate virtues in your life, 당신 삶의 덕을 배양하라. Cultivate merit, 공덕을 닦다 또는 배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덕을 쌓는다 그런 뜻이죠. There will be those who maintain the precepts and cultivate merit. 장차 계를 지키고 공덕을 닦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말법 시대에도. Who will be able to hear these words? 이 말을 듣고 and give rise to a mind of belief. 그리고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give rise to는 무엇을 발생케 하는, 즉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Thoughts give rise to actions. 생각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금강경 4국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열애니라. 바로 열이 실견분 제5. 바로 지난 시간, 바로 지난 편에 나왔던 이런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 true belief를 불러일으키는 give rise to 사람들이 후후백세에도 여전히 계를 지키며 지계의 공덕을 닦는 수복, 지계 수복하는 이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는 부처님의 희망찬 메시지가 바로 정신 희후분 제6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말을 과연 알아듣겠는가?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열애니라. 수부리 존자께서 장차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고 신심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자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수부리여. 앞으로도 아무리 열의 멸도 후 시간이 장차 지난다 할지라도 늘 지계, 계를 지키며 수복, 복을 닦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희유 드물지만 정신, 바른 믿음을 견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Such beings have not just planted good roots with one Buddha, or with two Buddhas, or with three, four, or five Buddhas. They have already planted good roots with measureless millions of Buddhas. To be able to hear these words and give rise to even a single thought of clean, clear belief. 자상하신 부처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 지게 수복하는 사람,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좋은 씨앗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께 여러 좋은 씨앗을 심었으므로 이 말을 듣고 한순간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다. 불교의 가장 수승한 진리 중에 하나라면 연기인 것이죠. Codependent arising, 서로 연기해서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맺어지면서 그런 인과의 법칙으로 연기하는 지게 수복 또한 그런 연기의 한 단면이다. 당지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2종 선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정제 선근하고 문시 장구하고 내지 일념 생정신자니라. 깨끗한 믿음 생정신자니라.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 그런 존재들은, 그런 사람들은 have not just planted good roots with one Buddha. 다만 한 분 부처님과 더불어 좋은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or with two Buddhas or with three, four or five Buddhas. 또는 두 분, 세 분, 다섯 분 부처님과 더불었느니라. Plant good roots는 좋은 뿌리, 즉 선근을 내린다는 뜻이니 즉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뜻이죠. Such beings, 그런 존재들은 바로 계를 지키고 지계, 공덕을 닦으며 수복, 열이 실견분에 나온 사곡에 그런 말씀을 깨달아 참된 믿음을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Such beings have not just planted good roots with one Buddha, or with two Buddhas, or with three, four, or five Buddhas. They have already planted good roots with measureless millions of Buddhas. To be able to hear these words and give rise to even a single thought of clean, clear belief. They have already planted good roots. 그들은 이미 선근을 심었다. With measureless, 셀 수 없는, 잴 수 없는 millions of Buddhas, 수백만 부처님들. 그들은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께 여러 좋은 씨앗을 심었으므로 to be able to hear these words,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고 and give rise to, 불러일으킬 수 있다. Even a single thought, 다만 한 생각 of clean, clear belief, 깨끗하고 분명한 믿음. 이런 사람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좋은 씨앗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께 여러 좋은 씨앗을 심었으므로 이런 말을 듣고 한순간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다. 바른 믿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다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수보리 존재에게 또 1250 비구 모인 대중에게 걱정하지 말라. 열의 멸도 후, 후 500년 후에도, 후 500세 후에도 희유하지만 정신, 바른 믿음은 계속된다. 스부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The Tathagata in each case knows this.
and in each case perceives this and these sentient beings thus attain immeasurable merit. Why? This is because these beings are holding no further notions of a self, Atma, notions of a person, notions of a being, or notions of a life, Jiva. They are holding no notions of dharmas and no notions of non-dharmas.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관한 그 사상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시죠.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보고 있으니 이 모든 중생들은 이렇게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모양도 없으며 법 아니라는 모양 또한 없음이라.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정신, 바르고 깨끗한 신심을 내는 중생들은 모두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모양도 없으며 법 아니라는 모양 또한 없습니다. 주보리야, 열의 실지 실견하니 시제 중생은 득여 시무량복이니 하이고 시제 중생은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며 무법상이며 역무비법상이라. 수부띠 수보리야 또 타타가타 열에는 in each case 하나하나 개개의 경우마다 knows this 이것을 안다. 즉 선근을 심고 지게 수복하는 이들 가운데 금강경 사공회를 깨달아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열애는 알고 있다. In each case, 그리고 각각의 경우 perceives this, 이것을 알고 인식한다. And these sentient beings, 그리고 이들 중생들은 thus attain, 그래서 얻는다, 획득한다, immeasurable merit, 잴 수 없는 불가사량의 공덕을 얻는 것이다. 수부티, the Tathagata in each case knows this, and in each case perceives this, and these sentient beings thus attain immeasurable merit.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보고 있으니 이 모든 중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Why? 왜냐하면, 하이고, this is because these beings are holding no further notions of a self, Atma, notions of a person, notions of a being, or notions of a life, Jiva. 그건 바로 이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y are holding no notions of dharmas and no notion of non-dharmas. 그들은 법이나 법 아닌 것에도 매달리지, hold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애는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꿰뚫어 알고 있으며 중생들 하나하나가 제각기 사상만 여의면 모두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일깨우는 것이죠. 앞서 풀이한 대로 제가 2013년에 쓴 이 원고의 페이지 수에 의하면 24쪽에 아인중수 사상을 설명했었죠. 아상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내가 따로 있으니 남이 따로 있죠. 나와 남이 따로 있는 아상. 인상은 남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남이 따로 있으니 당연히 내가 따로 있는 것이죠. 중생상은 부처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나는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고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없이
나의 본래 모습이 곧 부처임을 아직 보지 못하는 게 중생상이죠. 승속이 따로 있는 것처럼, 승과 속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중생과 부처가 달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생상이죠. 부처가 밖에 따로 있으니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자상은 죽음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장차 내가 죽는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목숨 숫자에 달려있는 수자상, 지바, 혼이라는 뜻이죠. 본래의 나는 아직도 죽지도 않는다는 도리를 아직 모르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지, 그것이 아인중수 사상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아인중수 사상을 여의면 곧 부처님 말씀을 직견열에 곧바로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며 남이 나인 세계일화, one flower. 그렇게 화엄을 알아채면 아상인상은 사라집니다. 내 안의 불성이 곧 참나와 부처가 둘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는 실존임을 여실히 절실하게 알아채면 중생상은 사라집니다. 내가 곧 부처로구나. 그리고 나고 죽는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하면 수자상, 목숨에 끄달리는 그런 상 또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한 생각 하면 아인중수 사상에 사로잡히고 또 홀연 한 생각 돌리면 아인중수 사상에 모두 여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인중수 사상을 여의는 바로 구승관 복덕이 다가오는 것이다. 바른 믿음이 가능해진다. 시제 중생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며 무법상이며 역무 비법상이니라. 법이라는 모양도 없으며 법 아니라는 모양 또한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법은 앞서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것처럼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에 걸린 색성향 미촉법 육경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인식의 대상 모두를 삼라만상, 이 세상을 모두 일컫는 법이죠. 그래서 법공, 비었다 하는 것이죠. 즉, 내 인식의 대상으로서 이 세상을 여기서 무법상, 역무, 비법상 할 때 그 법상이라는 법의 모양은 바로 인식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상이 없고 또 그런 상이 아님도 없어야 비상, 비비상, 그래야 사상 또한 모두 여의게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사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앞으로도 지게 수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사상을 여의면 될 뿐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Why? If the minds of sentient beings grasp after appearances, then this is attachment to a self, a person, a being, and a life. If they grasp after notions of dharmas, that is certainly attachment to a self, a person, a being, and a life. Why? When one grasps at non-dharmas, then that is immediate attachment to a self, a person, a being, and a life. 보다 구체적으로 또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무슨 까닭인가? 아이고,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모양을 취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나니 무슨 까닭인가? 아이고, 만약 법의 모양을 취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며 만약 법 아닌 모양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나니라. 짧게 말하신
사상을 여기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푸시는 것이죠. 아이고, 시, 제, 중생이 약, 심취, 상이면, 즉, 위착, 아, 인, 중생, 수자며, 약, 취법상, 이유도, 즉, 착, 아, 인, 중생, 수자니라. 아이고, 약, 취, 비법상, 이유도, 즉, 착, 아, 인, 중생, 수자니라. 이렇게 또 풀자면, 한없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그저 짧게 푸시는 것이죠.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모양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의 모양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수에 집착함이며 법 아닌 모양을 취하더라도 곧 아인 중수 사상에 집착함이 되느니라. 곧 비상, 비비상이라. Why? 무슨 까닭인가? 아이고, if, 만약에 the minds of sentient beings, 중생들, sattva의 마음이 grasp after appearances, 모양을 취하면, 즉, 모양을 따라가 붙잡으면, then, 그러면 this, 이것은 즉, 마음이 모양을 따라 붙잡아 취하는 것은 is attachment, 그것은 집착이다. To a self, a person, a being, and a life.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인 것이다. 즉, 마음이 모양을 취하면 그게 곧 사상, 아인중수 사상에 빠져 집착하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말씀이다. 마음이 모양을 취한다 하면 곧 상에 붙잡힌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마음의 모양을 갖지 말라. 무주상. 상에 거하지 말라.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유비, 여몽환 포영, 일체 유비법 그 모양에 붙잡히면 곧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이 세상에 끄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로 역여전이라. 그렇게 모양에 잡히고 집착하는 모습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붙잡힌 모습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보이는 모습, appearances, 그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꾸준히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금강경을 수시 독성하며 금강경 사구계를 외우며 깨달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수행, 바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사상을 여의는 훌륭한 수행법이죠. 그렇게 일체 유비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식원이라. 범 소유상 계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해라. 이런 소중한 말씀들을 열의 멸도 후 500세에도 사람들은 지게 수복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닫고 정신 바른 믿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신 희우분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Why? 무슨 까닭인가? 아이고. When one grasps at non-dharmas, 법 아닌 것에 집착하면, then, 그러면, that is, 그, 즉, 법 아닌 것을 따라 붙잡는 것은 immediate, 즉시 attachment, 집착이다. To a self, a person, a being, and of a life.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인 것이다. 약취 비법상이어도, 즉, 법상 아닌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즉 인식의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요. 뭔가 부정한다는 것은 부정당하는 것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므로 그것마저 넘어서야 한다. 말하면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된다. 말해도 30방이요. 말 안 해도 30방이다. 어찌하겠는고. 그렇게 선문답이 오가는 것이죠. 결국 둘 다 모두 넘어서야 비상, 비비상, 의 경계를 깨닫게 됩니다. 말과 침묵 너머의 참된 도리, 그리고 마침내 말과 침묵 너머의 참된 도리 그것마저 넘은 경지,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묘한 경지인 것이죠. 진공묘유,
공가 중 삼재, Three Truths.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번 모임에, 이번 문답에서는 제법 깊은 내용을, 같은 사상을 가지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Therefore, 이런 까닭으로, 그러므로 You should neither grasp at dharmas, nor should you grasp at non-dharmas. 비법, 비비법이죠. Regarding this principle, the Tathagata frequently says, You bhikshus should know that the dharma I speak is like a raft. Even dharmas should be relinquished, so how much more so the non-dharmas? 비상, 비비상, 상도 아니오, 상 아닌 것도 아닌 비법, 비비법, 즉 비법문의 일미를, 한 맛을 선사하시는데요. 이런 까닭으로 응당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법이 아님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아래는 항상 말한다.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여겨라. 정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님이겠는가. 뗏목의 비유, 득어망전이라 그런 말이 있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라. 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은 버려라. 득어망전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법이 아님 또한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여래는 항상 말한다.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여기라. 여벌 벌류자냐라. 정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님이겠는가. 비법 비비법이라. 비상 비비상이라. 시고로 불응취법이며 불응취비법이니 이시의고로 열에 상설하사되 여등 비구는 지아설법은 여벌유자니라. 법상응사어든 하황비법이라. Therefore, 그러므로 you should neither 뭐뭐 해서도 안 되고 grasp at the dharmas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nor should you 또한 뭐뭐 해서도 안 된다 grasp at non-dharma 법 아닌 것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Therefore, you should neither grasp at dharmas nor should you grasp at non-dharmas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Regarding 무엇에 관하여, 무엇과 관련하여, this principle, 이 원칙에 관련하여, the Tathagata 열에는 frequently, 자주 says, 말씀했다. 말씀하신다. You bhikshus, 너희 비구들은 should know that, 이를 알아야 하느니라. The Dharma I speak, 내가 말하는 Dharma, 이때는 세상을 말하는 법, 만물, 인식의 대상인 법이 아니라 불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is like a raft, 뗏목과 같다. 이런 까닭으로 여래는 항상 말한다.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 그것을 뗏목의 비유, 같이 여겨라. You bhikshus should know that the dharma I speak is like a raft. Even, 심지어, dharma should be relinquished. 불법도 포기되어야 할 것을 so much, so how much more so, 얼마나 더 하겠느냐. The non-dharmas, 불법 아닌 것들은. Relinquish라는 영어 단어는 포기하다, give up의 고급 단어죠. 내주다, 양보하다, 단념하다, 손 떼다는 뜻이죠. relinquish. 어원을 보면 re-noa라는 말에 relinquere라는 놓아둔다는 뜻으로 leave behind, abandon, give up, 뒤에 놓아둔다.
뒤에 놔두고 더 이상 돌보지 않으며 포기한다는 뜻이죠. relinquish. 불법 아닌 것들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하지만 불법, 다르마마저도 강 건넌 후의 땐목처럼 결국 relinquish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등비구는 지하설법은 여벌유자니라. 땐목의 비유, 벌유.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땐목의 비유와 같이 여기라. You bhikshus should know that the dharma I speak is like a raft. 금강경 부처님 말씀 중 꼭 외우고 익힐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You should know that the dharma I speak is like a raft.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땐목의 비유와 같이 여겨라. 여등 비구는 지아 설법은 여 벌류자니라.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는 덕어망전 장자 외몰편에 나오는 이 말씀 또한 부처님의 뗏목 비유와 매우 흡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이아몬드 수트라 정신희우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열의 멸도 후 후고백세에도 지게 수복하면서 정신, 바른 믿음을 일으키고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수보리에게 타이르시면서 다시 한번 아인 중수 사상에 관한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렇게 The Diamond Sutra, 금강 반야바라밀경 이번 시간 내용을 모두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능단 금강 반야바라밀경 다음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만날 때까지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